나이 드신 분일수록 이렇게 화상으로 진행하는 이 시스템의 경매 교육이 제일 최적인 것 같아요. 책상 앞에 앉아 있어서 그쵸, 공부했으면 그쵸. 전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잠이 많아서 특히 왜 공부만 하면 잠이 오는지 몰라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 네, 나도 공부 뭐, 정말 뭐 공부하기 싫어하는 대표의 일인인데 화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트워킹을 바로바로 하니까. 네. 권리분석을 책상 앞에 두고 나이 드신 저를 포함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도전하다가 일주일도 못할 것 같아요. 바로 공원으로 뛰쳐 나갔을 거예요. 맞아, 맞아. 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효과적일지는 기대 안 했어요. 네. 몰랐죠. 안 하던 걸 하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구글을 그랬지. 사실 구글 환경에 익숙치 않았고 거기서 하는 화상이 얼마나 되겠어? 마주보고 얘기를 해도 일이 안 되는데 멀리 떨어져서 컴퓨터로 상대를 보고 하는 게 이게 교육이나 되겠나? 수다 떨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어쨌든 협회가 하는 일이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네. 그러고 들어갔던 건데 점점 이게 재밌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제 동생들이 여러 동네 살잖아요. 야 행아웃을 켜봐. 요즘 그래요. 저녁에 야. 집에 와서 행아웃을 켜봐. 그러면 저희 형제가 넷이거든요. 넷이 다 행아웃에 붙어가지고 예, 조카 누구 나와봐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회의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꼬맹이가 좀 있으면 다시 이제 미국에 나가는데 미국에서 네 시차가 있긴 하지만 행아웃 좀 켜봐. 그래서 오늘 하루 어땠니 저쨌니 라고 컨디션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렇지. 들어요. 그래서